대만전이 치러지게 될 경우 한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국토전략TV?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게 될 경우 전개될 유력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을 이용한 한반도에서의 국제적인 충돌 시나리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대만으로 지원가지 못하도록 한반도 내에 묶어두기 위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으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자칫 한중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만전 이후에 펼쳐질 미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과 일본의 남중국 장악. 대만전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은 우선적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센카쿠현도 일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본 영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일본, 대만이 삼각동맹을 맺고 중국과 대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과 일본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은 미사일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미사일 기지가 없었으나 최근 대만 섬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이시가키 섬이라는 곳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만과 붙어있는 곳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대만과 함께 중국을 공격하게 될 경우 최소한 남중국 일대의 중국 내 핵심 시설들 상당수는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만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국 남동부에 상륙하냐는 이슈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중국 일대는 중국 상하이방, 즉 태자당 중심의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집단이 많은 상황일 뿐 아니라 홍콩 민주화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홍콩 광저우 상하이 푸젠성 일대의 대도시에서 중국 공산당 핵심 시설이 미사일의 타격을 받게 될 경우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남중국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중국 일대는 광동어를 사용하여 북경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사고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대만 양진영은 합세를 하여 남중국 일대를 민주주의 진영지역 혹은 친서방의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변모시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경 중심의 세력권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집단이 남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민들의 동요 사태를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지역 일대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북중국과는 달리 남중국 일대는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 당국의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개입. 두 번째는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이 대만과 일본을 공격하게 된다면 한국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한국 내 미군기지 혹은 한국 공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산동성과 흑룡강성 일대에 한반도를 감시하는 레이더 장비를 두고 있고 한반도 전역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반도의 공군기지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기지를 중국 측에서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고 한반도에 국제적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됐다가는 즉각 북한 정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직접 공격을 하게 된다면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들이 대거 중국 주요 기지들을 타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북중국 일대 그리고 중국 동부연안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시설들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지역은 상하이, 북경, 산동성 세 개 지역을 연결하는 동부연안 벨트입니다. 서해 바다를 마주한 중국 동부 에어라인에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상하이, 잠수성, 산동성 일대에 대한 집중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텐진, 상하이 일대의 주요 도시들이 대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이들 도시들이 대부분 미사일 사정권에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산악지형이 전혀 없어서 수자원 지역이 타격을 입게 될 경우 무방비로 노출돼 한국보다 방어에 더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충지대와 신국경. 대만과 일본이 남중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과거 상하이와 북경을 연결하는 운하를 기준으로 새로운 완충지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잠수성, 산동성, 텐진 일대가 한반도로부터의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비무장지대화 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부터 베이징까지는 뚜렷한 운하시설이 있어서 일종의 국경선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동부연안지대가 섬처럼 중국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일대의 경우에는 중국이 침공을 막을 집중적인 친서방주의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일대의 성장 대신 산둥반도 끝자락 한반도와 서방의 우호적인 지역으로 변모되어 환서의 경제권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수성, 산동성, 텐진 일대의 동부연안지대는 놀랍게도 과거 레닌강 난인타이 샤오탄 산기슭에서 백제 혹은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횡혈식 속실분이 600여 개 이상이 발견되어 한중 역사학계가 주목하여
공동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통일신라의 석실묘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운하를 기준으로 동부해안 지역은 백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나라, 고조선, 통일신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칭다오, 웨이하이, 인타이 일대의 산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완전히 한국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공용어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동이족과 관련된 역사 복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전, 한국에 대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될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는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신 산둥반도 일대가 크게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에는 산둥반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연결돼 완전한 한국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북한과 만주. 주목받는 부분은 북한과 만주지방입니다. 현재 동북 삼성지방의 지방은행들은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돼 있고 동북 삼성지방의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해 1억 명이 넘던 인구가 9천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고령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혼란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경우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동북 삼성지방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삼엄한 남한으로의 탈출보다는 혼란스러워진 중국 동북 삼성지방으로 난민처럼 수백만여 명이 정착하여 북중 접경 동북 삼성지방에 북한계 인구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 500만 명가량이 중국 동북 삼성지방으로 탈출을 하게 될 경우 생활 형편이 북한보다 분명 나아지게 되므로 일종의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경우 북한계 인구가 중국 내에서 최대 1000만에서 2000만 명까지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보려면 필리핀을 보면 됩니다. 1960년 필리핀의 인구는 불과 2,8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북한과 인구가 엇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억 1,390만 명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보다 더 폭발적 인구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가 동북 삼성지방으로 빠져나갈 경우 삶의 형편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동남아의 개입.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은 현재 중국과 국경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국경이 대표적인데 핵심 국가로는 베트남,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군 부대가 유치된 나라이며 베트남은 미군 기지가 없지만 가장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베트남이 점령 중이던 두 개의 암초들을 중국에게 빼앗긴 상황인데 베트남은 이렇다 할 만한 강한 동맹국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립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안타까운 점은 너무나 강경한 자주노선을 지켜오다가 여러 개의 영토를 중국으로부터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내부에서 미군기지 유치가 공론화되고 있고 베트남 내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베트남이 중국과 충돌하거나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은 최소한 남중국해의 과거 베트남과 필리핀으로부터 빼앗았던 환초들을 다시 아세안 국가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의 개입과 유태인들. 대만과 중국이 충돌하는 시점이 되면 러시아에서는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 주목받는 세력은 유대인 자치구, 만주 북부에 위치한 유태계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인구수는 적지만 아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존재하는 전 세계의 유대인만을 위한 땅은 단 두 군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과 만주 위의 JAO 유대인 자치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가에서는 만주 땅에 대한 염원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가 희망이라는 애국가가 인쇄된 대표적인 인쇄 배포물을 보게 되면 한국의 국화와 동일한 무궁화와 가사 안에는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혹시 만주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 유라시아 동방의 끝에는 유대인 자치주가 있고 놀랍게도 북만주 중앙에 위치한 하얼빈시는 유대 시오니스트 회의가 개최됐던 현대 유대인들의 정신적 고향과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교 회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가 중국과 대립각이 생기고 특히 지방정부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대중국 연합전선에 합류하게 될 경우 연해주 지방의 패권 세력이 지금의 연해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만주까지 패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아 유심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주의 미래를 그릴 때 한국, 몽골, 이스라엘로 마치 삼태극 무늬와 같이 3분할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만주는 한국, 만주 북서부는 몽골이, 만주 북동부는 러시아 유택의 세력이 3분할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네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지도는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구르, 티벳, 내몽골, 만주, 남중국 일대에서의 대혼란으로 인해 실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내륙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전략TV 클럽 멤버십을 모집합니다. 매월 990원의 회원료로 가입하실 수 있으시며 댓글 최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지금 나오는 네모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가입 경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